울산의 한 어린이집이 학기 중 갑자기 폐원을 통보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폐원 조건에 학부모 동의가 빠져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 이곳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지난 1일 어린이집 운영을 다음 달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기 중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에 5~6살 아이 140여 명이 오갈 곳이 없어진 상황.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대 유치원 다 다녔거든요. 못 들어온대요. 얘들 12월에 나와가지고 어디 가요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2월 때까지 책임을 지고 어쨌든 그 해는 뭐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원의 이유는 재정난 때문. 수익이 나지 않자 같은 이사장이 소유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다음 달과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는 건데 어린이집만 학기 중 폐원입니다. 인물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계속되고 더 이상은 힘들겠다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내년 2월까지 폐원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유치원은 폐원 때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구 등 일부 지자체가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계획서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이 역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 동의까지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동의까지 받게 하는 절차는 조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의 일방적 폐원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